화이트나드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발표가 오늘 있었죠. 이제부터 본경선이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본경선에 오른 네 분 중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만나봅니다. 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베스트4에 들은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도 이게 워낙 그 이 접전이어서 예. 끝까지 뭐 우리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 긴장은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조금 올라와서 내심은 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 그 자동응답 ARS였거든요. 예. 근데 ARS는 좀 이 극단적인 그 강성파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를 그걸 좀 조정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혹시 5시에 있었던 황교안 후보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아이고 못 봤는데요. 그 이번에도 부정 경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하셨는데. 아이고야. 그런가요? 예, 예. 그 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런 주장들이? 아, 네. 제 답은 그냥 아이고야 합니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베스트4가 꾸려졌으니까 처음부터 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격 토론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원 후보님이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 공개가 안 됐는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앞선 주자들을 이제 누르고 올라서셔야 될 네. 텐데 뭐 지지율을 네. 올리는 보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 지지율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예. 이 보수 정당의 개혁파인데. 예. 우선 좀 더 강력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국민들의 삶에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예. 그리고 그게 왜 당신인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약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앞으로 원희룡이 그냥 뭐 모범생과가 아니라 이게 강력한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는 예. 것과 함께 원희룡이 갖고 있는 국가 운영과 국민들의 삶에 대한 준비되고 아주 이 생생한 그 비전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예. 저 자신의 값어치, 쓸모가 크다. 효능감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예.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인신 공격하고 말꼬리 시비 걸어서 깎아 예. 내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대통령에 되는 사람들의 리더십,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은 지금 대통령하고 좀 다른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1, 2, 3위를 하는 후보들을 보면은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조금 강한 리더십, 스트롱맨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범생 이미지 버리겠다. 앞으로 좀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저는 내면의 강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 강한 그게 있고 저는 대신 선택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예. 합리적으로 강한 게 있는데요. 국민들이 야 원희룡은 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또 이 염려와 오해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려야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제가 약한 그걸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으로 되려면 당내 주자들을 먼저 꺾어야 될 텐데요. 네. 그동안 토론회 보니까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여당 네.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있을까요? 아니 우리 후보들하고 정책 토론이면 제가 얼마든지 공방을 벌이겠는데 예. 뭐 수사당에 뭘 썼니 아니면 뭐 과거에 뭐 무슨 얘기를 뭐 했는데 그게 뭐 실수니 아니니 아니 솔직히 그런 토론에는 좀 끼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마음이고 예. 시청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 대신 제가 앞으로의
정책과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우리 세 사람 모두와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일 거고요. 예. 그거와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이제 나오고 있는 온갖 그 검증 사항들에 대해서는 야당이고 도전자인데 당연히 대여투쟁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 토론을 좀 보고 싶다. 다만 지금 뭐 대장동 고발 사주 뭐 왕자 논란 네거티브로 너무 흘러가지고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여기가 좀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명이 토론하게 되면 비전을 토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시간도 많아지고요. 주제도 그렇게 탁탁 주어질 거고요. 특히 1대1 토론이니까 한 사람 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2시간 내내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무슨 엉덩이 얘기하면서 2시간씩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민주당이 예. 응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뭐 특검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유동규 구속되고, 그 다음 예. 정영학 녹취록 해서 제시하고, 지금 또 연관된 지금 백현동 사건들에 대한 또 그 선거본부장, 등등의 사건들도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이재명 지사가 자화자찬하다가 그다음 내 측근이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관리만 못했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유능한 줄 알았더니 저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꿔서 변명하는 걸 보니까 다 부패의 소굴인데 혼자 깨끗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손상이 가면요. 지금 무조건 지지하겠다라는 30-40%야. 어쩔 수 없다. 나머지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에다가 이재명은 안 되겠구나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국민이 그렇죠. 그게 우선은 최소의 경우에도 최소한 그거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특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 이제 이재명 그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이제 고발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변호사 수임료를 3자 대납을 했다든지 본인이 관련돼 있던 게 나오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도 없죠. 이런 게 안 터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특검과 관계없이 그 사건 자체가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그게 열려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이 협의가 안 되면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선에서는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아니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으로선 땡큐다. 이나땡.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너무 오만한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 나오면 땡큐고 누가 나오면 쉽고 그게 자기 앞가림 그리고 자기 민주당이든 우리든 자기 주변 관리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 예. 이런 큰 그러니까 그거는 기세 싸움. 예. 그리고 옛날 영화에 보면 서로 간에 그냥 말로 지지 예. 않으려고 예. 기세 싸움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예. 워딩이다. 예예. 예, 예. 예 너무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고발 사주과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김웅 의원이 결국은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뭐라 그럴까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곤혹스럽고 불리하고 어쨌든간에 철저히 수사해서 그에 따른 증거와 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 지워야죠.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고 진실과 예. 책임성에 입각하고 해야. 남을 공격하더라도 그게 정당성이 있고 국민이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큰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 또는 자기 진영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어떤 후보 사퇴직이라든가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지금 가정법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거기다가 내가 맞장구 칠 수는 없는데요. 예. 원론적으로
아니 증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입증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나온다면 줘야지. 우리 법치주의고 법 앞에 평등이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외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진영 논리로 덮고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뭐 후보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토론회장에서 뭐 왕자 논란이든가 무속 논란, 뭐 학문 치료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얼마나 예, 그 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베스트4가 꾸려졌으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연락드렸으니까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지지 호소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최종 4강에 참여를 하는 걸로 발표가 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토론의 수준을 국가를 운영할 비전 그리고 우리 삶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이거는 꼭 상대 당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부패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수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하나만 더요. 네. 그 원희룡은 대권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당권이 오히려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남 얘기를 그렇게 예. 남의 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으면서 쉽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그 저 응답하게 되면 예. 그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이 역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원희룡 전 지사였습니다.